Times. 네, 날씨는 화창한데 아직도 코로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띠로링.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네.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이 시작된 지도 계절로 한 바퀴가 돌고 네, 그 또 이제 더 가고 있죠. 한 바퀴 돌고 한 계절 더 가고 있는 지금 딱 그런 형국인데 네, 날씨 좋은 거 보면 더 약 올라요. 네. 네, 진짜 약 오릅니다. 어디 뭐 갈 수가 있어야지. 근데 또 요즘 뭐 한강이나 이런데 예. 그 제가 이제 저는 러닝을 하니까 예. 뛰러 이제 종종 나가 보면은 예. 좀 늦은 시간에 제가 가도 완전히 새벽 시간에 가는 게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예. 날씨가 지금 밖에서 돌기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 약간 걱정은 되지만서도 또 그런 거 같고 그냥 무턱대고 막 이제 막 뭐라고 하기만도 뭐 너무 다들 오래 참았으니까 아 빨리 좀. 좀 빨리 좋은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게 과연 올해 안에 잘 해결이 될지 네.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네. 뭐, 오래된 친구가 뉴욕 사는데 네.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뭐 하냐 뭐 이러고 왔는데 너 백신 맞았냐니까 두 대나 맞았대는데요. 두 대요? 네. 두 대 맞았으면 다 맞은 거 아닌가? 다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군요. 우리도 빨리 우리는 언제 놔줄래나?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이 그래도 순서로 보면은 먼저 맞으시지 않을까? 저희 중에 선생님이 이제 뭔가 맞는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 여름쯤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자, 빨리 우리 다 같이 집단 면역 만들어서 맘 편하게 놀아보세.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저 폰도 바꿨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 스트레스를 이런 데다 푸시는 거죠? 야, 이거 카메라가 겁나 좋다면서요? 예, 지문 인식도 되고요. 아, 네. 지문 인식 되는 거 처음 쓰시는 분이에요, 예, 이번에. 네. 쌍판대기 인식도 되고. 그렇군요. 신나셨군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오늘 새 폰 사신 기념으로 오늘은 커스텀샵 리뷰해보도록 짜잔.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커스텀샵을 이번에 리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이게 건 바이 건 리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이거의 리뷰에 해당하는 기타가 한 대밖에 없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리뷰가 어딨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을 한다 그러면 그 모델을 하면은 그 모델은 양산형이니까 거기 그거 보고 사람들이 쫙 사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얘는 우리가 리뷰를 했어. 얘 사가면 끝이야. 그러면 일회용 리뷰, 일회용 리뷰. 리뷰로서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약간 현타가 살짝 왔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버즈비의 미덕이 뭡니까? 영상 개수. 개수. 예. 무조건 그냥 한 명이 보더라도 우리 1구독자 1영상이잖아요. 그렇죠. 뭐 1기타 1영상은 예. 뭐 그 정도면 양반이지. 요거를 이렇게 요것만 해갖고 이게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니까 네. 후레시 드라이브에다 요것만 녹음해갖고 같이 주면 어떨까요? 저 박스에다 같이 넣어주면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뭐, 저도 뭐 커스텀 샵을 사면 이거 분명히 우리가 리뷰한 건데 어디서 했지 하고 막 찾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시리얼 넘버도 네. 기억도 안 나고, 안 나고 그 뭐 거기 그 해시태그에 시리얼 넘버를 써놓은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리고 그게 사실 뭐 하도 많아갖고 예. 보면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그거 정리하고 있었잖아요. 미치겠는 거야. 뭘 이렇게 많이 써 커스텀샵을 막 그게 막 아 이게 똑같은 거 하고 보면은 2018 남쇼고 2017이고 2019고 2020이고 2016부터 매년 나오니까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제 포기하고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그냥 네, 열심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이거 한 대에 해당하는 리뷰예요. 지나가면 끝입니다. 예. 자 놓치면 끝나는 리뷰 갑니다. 자, 2020 리미티드 에디션 1959 텔레 전이맨 랠릭인데요. 스펙 먼저 살펴볼게요. 짜잔. 5148,000원의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cm, 무게 3.26kg, 두께 45+1mm, 12프레트 뒤뚤레 76mm, 그리고 바디에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라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나뭇결이 잘 보입니다. 좋다 이거. 그리고 틴티드 리프트 손 메이플이에요. 오호. 네 그리고 60 스타일 오벌 C쉐입 내 지판은 로즈우드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판 공결 반지름은 빈티지한 스타일입니다. 184mm 스케일 길이는 648mm 그리고 프렛은 21 네로우 톨 프렛이고요. 픽업은 핸드마운드 58 텔레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쪽에 하우징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컨트롤 원 볼륨 원톤
50 스텔레 와이어링 3-way 스위치입니다. 브릿지는 5863 텔레 브릿지 스레디드 스틸 세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에 복습을 좀 해보자면, 최근에 이제 스쿼드로 저희가 커스텀 샵을 돌리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뭐 악기마다 조금씩 그날의 뭔가 컨디션이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점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최근에 나왔던 이제 커스텀 샵 쿠니페 텔레 커스텀 헤비렐릭 요게 가격이 659만 9천원, 할인가가 이거보다 약 150만원 140만원 정도가 더 높았었는데 그게 가성비가 13 근데 사운드가 34, 32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요게 평균이 77.5 오.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평균이 더 좋았던 거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텔레 디럭스가 이게 기본적으로 2 볼륨 2 톤의 3-way 픽업 셀렉터 거기다가 막 스플릿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편의성이 17, 18이 나왔어요. 텔레가 지금 나와봐야 뭐 15 언저리인데 이거는 진짜 실제로 편의성이 좋아서 17, 18에다가 사운드도 30점을 넘고 디자인도 점수를 잘 받고 이래가지고 얘는 평균이 80.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었던 것들 중에는 가장 좀 뭐랄까 임팩트 있게 받았던 점수고요. 그리고 59텔레 그냥 예전에 했었던 거 올해 1월에 스쿼드 안 할 때 했었던 2020 리미티드 에디션 1959텔레 커스텀 슈퍼 헤비렐릭 요게 9.9점 이렇게 나왔네요. 650만원인데요? 네, 99. 그러니까 점수를 막 주는 거죠. 네. 스쿼드가 있어서 지금 그나마 조금은 객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금 팬더 트윈리버브고요. 좋지 않습니까? 야, 좋다 이거. 찐득한 맛이 있네요. 미들이 강합니다. 네, 마샬이고요. 오. 마샬에서 이 정도면 진짜 미들이 강하긴 강하네요. 어우 좋다. 야, 핫브레이커다 핫브레이커. 야, 자 팬더의 듀얼리스트요. 진해. 확실히 진해. 색이 진한 레락. 얘는 되게 핫하네요. 예, 느낌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좋네요. 좋아요. 자, 마샬 게인이고요.
야, 얘는 뭔가 사운드가 뭐 콱콱 치고 들어오네요. 야, 이게 성격이 좋네. 얘가 네. 엄청 뭐랄까 되게 붙임성이 좋네. 그럴까요? 쭉쭉 밀고 들어와. 왜 이렇게 좋지?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 붙임성 좋은 소리에다가 후아. 오, 쎄. 좋은데 이거 오, 얘는 야, 진짜 진하고 쎄네요. 야 이거 스쿼드 만점 나오겠는데. 야 아니, 근데 얘는 뭔가 좀 다른 애들이랑 뭐, 정체성이 좀 많이 다르네요. 이게 전이면 누군지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이 뽑기가 좀 잘 돼 뽑기인 것 같은데. 기가 막힌데요. 역시 시리얼 바이 시리얼은 이런 재미가 있죠. 이런 재미가 있죠. 자 블루스 딱 두 바퀴만 돌리겠습니다. 예. 강해. 그럼 락킹한 걸로 예. 아주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아시죠? 밴드! 얘는 약간 못 보던 앤데 펜더가 아닌데 좀 못 보던 앤데요 진짜. 뭔가 그 이 덩어리도 굉장히 크고 힘도 좋고 미들도 튼튼하고 기름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전반적으로 약간 깁슨의 냄새가 나. 네, 어딘가에서 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운드였어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쉐터에서 만든 팬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쉐터에서 만든 팬더. 네. 쉐터 커스텀샵 팬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쉐터에서 만든 팬더. 저는 확실히 그냥 그 센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셀레캐스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셀레. 자, 이제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문제가 스쿼드인데요.
야, 이게 야, 이거... 지금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아 근데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예. 충분히 굉장히 좋습니다 사운드. 네 그리고 가성비가 14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이게 그때 이제 전액 너무 비쌌어요. 60만 이랬으니까 예. 그게 이제 뭐 13 이 정도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저희가 사운드가 또 좋고 해서 14가 나왔고요. 편의성 15. 그리고 디자인 17 해서 선생님 총점 81점이 나왔습니다. 야, 많이 나왔다. 네, 저는 사운드 34. 오, 저도 높아요. 엄청났네요. 가성비 14, 편의성 14, 오. 디자인 17 해서 총점 79점. 오. 평균 점수는 80. 80입니다. 아, 좋다 이거. 야,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쿠니페텔레가 예. 77.5 나왔거든요. 그것도 되게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디자인에서 일단 먹고 들어갔는데 사운드가 지금 뭐 35, 34 굉장히 높습니다. 80점. 그 저번에 이제 그 80점을 받았던 80.5를 받았던 이 아프로 텔레 아프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였냐면은 가성비가 16.15가 나왔단 나가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편의성이 17.18이 네. 나왔고 그러니까 사운드는 30점을 카터거리 했는데 다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잘 좋으니까, 받았고 예. 얘는 나머지 부분은 뭐 이제 텔레의 한계가 좀 다소 예. 있긴 했었지만 사운드에서 34, 35라는 아주 높은 초고득점을 받으면서 80점 평균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어차피 오늘 저희가 얘기했지만 시리얼발이 시리얼이에요. 얘 나가면 끝입니다. 언제 다시 80점짜리 커스텀샵 텔레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예.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4시간 연속으로 이번 시간까지 갖고 총 5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커스텀샵을 할 건데 차. 오그스트레 전임앤 랠리 이거 예전에 저희가 많이 했어요. 뭐 3,000만 원어치야. 어우. 네, 그렇죠. 네. 3,000만 원어치죠. 이게 네. 이제 색상만 달라진 거 두 대를 저희가 연속으로 할 거고요.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페이디드 에이지드 시폼 그린. 두 개가 스펙은 동일하고 색상만 다르고 야. 예전에 했던 것도 색상 다른 모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로 같은 모델에서 다른 컬러인데요. 1964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은 Faded Aged 3톤 선버스트고요. 그 다음 시간은요. Super Faded Aged Shell Pink. 난리 났죠? 아주 그냥 뭐 이 컬러 네이밍 허세가 난리 났어요. 진짜 자, 허세네 허세. 네, 5시간 연속으로 3,000만 원어치 네. 지나가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시리얼 바이 시리얼 버즈비의 필살기 네, 5시간 연속으로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